자,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한정석. 네, 김태전.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분은? 네, 새로 오신 분은? 찰스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지금 나오죠? 예, 선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어요. 네, 맞아요. 예. 자, CNC 선반, CNC 밀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MCT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밀링 하면 MCT, 다음에 CNC 하면 선반,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CNC 선반과 CNC 밀링이에요. 네. 근데 CNC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로 이걸 숫자로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저는 좀 CNC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CNC 우리 영어 잘하죠? 찰스 그죠? 네. 네. 뭐에 뭔 뜻이에요? CNC 그러니까 네. 컴퓨터가 들어 있는 네? 아, 너무 떨린데? 너무 떨린데? Numerical Control. 오, 맞아요. 맞아요. 컴퓨터 Numerical? 발음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풀이해보면 컴퓨터 숫자 제어. 컴퓨터로 숫자 수치를 제어한다. 뭐 그런 걸로 아시면 되고요. 정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반에서 크게 선반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수평 선반, 네. 다음에 수직 선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수평 선반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죠? Horizontal Relay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자, 이제 처음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이시죠? 네. 우리 위에. 자, 이게 일반적인 선반 모습인데, 그래도 예쁘장해요, 그죠? 뭐, 심플하고 좋네. 네, 요거는 이제 브라질의 롬이라는 회사인데, 롬이. 네. 로미오와 줄리아 아시죠?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그 생산 공장을 갖고 네.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 때가 5, 6년 전에 한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네. 이 회사에. 네. 근데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예. 네. 자, 어쨌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로미 선반에 대해서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제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얘가 커버를 갖다 다 벗겨가지고 안을 보여줘요, 그래픽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반의 내부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커버가 쫙 이렇게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위에. 네. 자, 이제 요게 선반의 가장 베이스. 선반 베이스. 스트럭처가 뭐예요?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그죠? 구조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물이. 그죠? 자, 요거 이제 다음에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리니어 롤러 가이드라는 걸 이제 채택을 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보이죠, 이거. 그렇죠. 요 리니어 가이드 블럭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블럭. 블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위에, 네, 트럭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자, 요 하단에 보이는 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레일과 블럭은 테일스톡이라 그러죠? 테일스톡이나 또는 서브스핀들이 이 안에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고요. 요 위에 보이는 두 개의 레일과 네 개의 블락은 Z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Z축. 그죠? 자, 여기에 뭐가 붙어요? 터렛이라는 게 여기 탁 안착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뒤에 서버 모터 우리 흔히 예, 보이죠 빨간 모자 그죠 빨간 모자 예. 더테크 옛날...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이거 그쵸. 이해하시죠 이제 우리 하도 많이 뜯어가지고 예. 옛날에는요 네. 노란 모자였어요 알겠습니다 노란 모자 빨간 모자 예. 예. 자 하나, 이제 하나 서버 모터 예, 이제 모터가 붙고 여기에 볼스크류라는 게 이렇게 딱 안착이 되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볼스크류에 양쪽에 서포트가 있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볼스크류 너트라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네네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딱 얹혀진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그 밑에 건 뭐야? 아, 요거는 이제 그 서브스핀들이나 또는 테일스톡. 예. 알겠습니다. 서브스핀이나 테일스톡. 이제 이따 쭉 가면 이제 나와요. 자, 이제 탁. 자, 우리 선반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스핀들이 되겠죠. 스핀들이 또 이렇게 네. 호리젠탈로 껴졌네. 네, 스핀들이 탁
이렇게 호리젠탈로 딱 수평으로 딱 이렇게 놓여지고 여기에 어, 이제 진짜 멋있네요. 예, 척이라는 게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척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게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이렇게 우리 그 선반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이게 처음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여기에 이제 선반은 여기에 소재를 물리고 원통형 소재. 그러니까 요즘은 원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사각이 될 여러 가지인데 소재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소재가 회전. 소재가 네. 회전을 하고 공구는 가만히 있으면서 절삭을 가는 게 선반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밀링은 어떻게 돼요? 밀링은 공구가 회전을 하고 네, 공구가 돌고 공구가 회전을 하고 아, 소재가 가만히 있죠. 네, 맞아요. 예. 네. 자, 일단 우리가 선반에서 아이고. 자. 이거 이제 메인 스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메인 스핀들, 좌측에 있는 게 메인 스핀들, 우측에 있는 게 서브 스핀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자, 뭐 이게 절삭되는 걸 오, 이렇게 이제 절삭이 되네요, 그죠? 이게. 자, 요걸 이제 지금 이제 밀링 가공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밀링 가공. 자, 이렇게 이제 오, 여기 이제 뭐가 이제 또 나왔어요, 그죠? 터렛, 네. 오토매틱 터렛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네, 네. 자, 이 터렛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타입, 탁, 이렇게 앞에서 공구가 쫙, 이렇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서 있는 건타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다음에, 지금 이렇게 터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선반들은, 네. 이런 터렛 방식을 써요. 근데 가끔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것들이 건타입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고 좀 정밀해요. 저는 아직 건타입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터렛 나중에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하고 지금은 오늘은 이게 이제 스탠다드로 그렇죠. 터렛 타입에 대해서 네. 쭉 한번 나가 볼게요. 근데 터렛 타입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면 T 버전이라는 게 나오죠. T 버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선반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반. 여기는 밀링 기능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바이트라 그러거든요. 바이트만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선반 작업만 가능한 거죠. 선반 작업.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통 여기 뭐, 12 포지션, 뭐라고 나, 우리, 이게 공구를 몇 개를 갖다 장착할 수 있냐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네. 선반은 12개에서 네. 14개를 장착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는 많이는 못 넣네요. 그렇죠. 자, 이제 툴을 장착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넣을 수도 있고 네. 다음에 수직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얘가 뺑글뺑글 돌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T 버전이라는 걸 봤으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또 M 버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M. 네, 밀링의 약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 스테이션,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터가 하나 이렇게 장착되는 걸 볼 수 있죠. 오, 그러네. 네, 이 모터가, 네. 요 밀링 기능, 여기 밀링인데요, 그죠? 네. 요 위에 밀링을 회전시켜주는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돼요. 되게 멀리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서 돌면 여기서도 돌고 여기서도 돌고 다 돌 수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밀링 기능이 있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서 보면 이 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선반에서는 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봐봐요. 지금 현재 밀링 가공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짠, Y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 터렛이. 그죠?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 옆에 보시면, 이게 모터가 여기도 보이죠, 여기? 네. 여기 뭐냐면, 이게 X축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이 터렛이 X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여기 Y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가 한번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예요. 두 축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 이게 이제 Y 버전의 오토매틱 툴 터렛이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네요. 맞아요. 네. 그럼 벌써 터렛에 터렛의 모터만 그러네. X 굉장히 많네. X 축, 그죠? Y 축, 그죠? 여기 서브 스핀 이거 예 네. 라이브 틀 돌아가는 또 스핀들. 돈 올라가는 느낌이 팍 드네요. 그죠? 모터 하나 낄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이제 터렛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죠? 뭐야? 지금, 여기에 지금 LM 가이드가 보이죠? LM 가이드 양쪽에. 요게 이제 X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어. 그리고 지금 요거 보이죠, 요거. 그치, 그치. 요게 이렇게 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다시 한번 살짝. 악어처럼. 네. 어. 처음부터 볼게요. 자. 자, 보세요. 오, 신기하다. 동시에 아. 이렇게 X와 Y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텔스타. 예, 네. 토니 스탁, 토니 스탁 아니죠? 테일 스탁이죠? 어, 이 테일 스탁이 뭐냐면, 토니 스탁. 예.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걸 테일 스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저거 중요하지. 네, 여기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우리가 선반물 중에 원형이 긴 거 있죠? 긴, 롱, 긴 거. 봉, 봉. 예. 그럼 그 끝에다가, 뭐, 긴 거일 수도 있고, 짧은 거일 수도 있고, 요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되죠. 흔들리지 않게. 맞아요. 그죠? 네. 그때, 얘가 이제, 예, 네, 그런 기능을 해요. 요것도 뭐, 유압 타입도 있고, 서버 타입도 있는데, 지금 네.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서버 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힘으로 딱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시면 돼요. 네. 영어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전 심압대로 배워서 심압대 집어치우고 그냥 테일스탁이야. 뭐 심압대라고 표현을 많이 네, 하죠. 많이 하는데 네. 한문 필요 없고요. 영어, 영어가 대세죠. 네. 자, 한번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또 이게 또 뭐야 또? 뭐 세컨 헤드스타그. 네. 뭐 세컨? 네, 뭐 세컨. 세컨 호스? 뭐 세컨 뭐 아 세컨 하면 참네. 세컨 하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찰스 군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척 같이 생겼는데요, 얘들? 그죠. 작은 척? 맞아요. 아까 여기 메인 스핀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와,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네. 네. 와. 아, 여기, 여기 있잖아요. 메인 스핀들. 요게 메인 스핀들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서브 스핀들이라는, 서브 스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메인과 서브. 그죠? 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전을 하겠죠? 네. 가서 이렇게 쿵 물고 올 수도 있고요. 얘가 가서 이렇게 쿵 물고 올 수도 있어요. 잡아주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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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붙어가지고 싱크로나이즈. 같이 회전할 수도 있어요. 같이. 네. 진짜.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S 버전 하면 서브 스핀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텀밀에 보면 네. 모델을 정할 때 뭐 모델 정하고 뒤에 만약에 S 다음에 Y, M 이렇게 막 구분이 돼요. 네. M 하면 밀링 기능이 포함됐네. S 하면 서브 스핀들이 있네. T 하면 테일 스탁이 있네. 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걔는 네. 롱이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 다 그렇게 네, 쓰더라고요. 몰랐네. 예.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모델 나오고 명칭 나오고 뒤에 그 저거에 따라서 아 내가 이게 서브 스핀들이 있구나, Y 축이 있구나, 또는 밀링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좋은 팁이네요. 예. 네. 자,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빌트인의 6000rpm. 네. 6000rpm. 잠깐 이 빌트인이라는 거 아세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쵸, 뭐, 영문으로 했을 때도. 안으로 들어와 봐요. 내 안으로. 요거, 이 안에 모터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핀들은 네. 맨 뒤에 벨트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메인 맞아요. 스핀들은 네.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인 스핀들 같은 경우는 스핀들이 돌아가고 맨 뒤에 풀리로 해가지고 벨트로 이렇게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기본 스탠다드. 그죠. 근데 이제, 서브 스핀들 같은 경우는 공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빌트인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요.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빌트인. 자, 이게 딱 보이네요. 싱크로라이저. 참. 예. 야,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죽이죠. 진짜 멋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제품을 잡고, 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진짜 멋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부분도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오우야. 뒤로 한 번, 뒤로 한 번. 아까 그 빼는 장면. 15 들어가네. 빼는 장면. 네, 여기서 얘가 네. 빼잖아요. 네. 뺄 때 메인 스핀들이랑 네. 이제 서브 스핀들이 회전을 하는데 네. 이 회전 그 서브 스핀들이 회전하는 속도랑 네. 메인 스핀들이 회전하는 속도랑 네. 맞아야지 얘가 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야. 뭔가 또 이렇게 또 보는 눈이 있네. 예. 저희 기초적인 질문 좋아합니다. 예. 3개월. 3개월 안 됐어요. 3개월. 자, 요즘 세대가 어떤데 3개월이면 풍어를 입고 다녀야지, 이제. 자,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자, 저렇게, 그죠?
요걸 이제 싱크로라이저라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동시에, 지금 얘가 이제 자꾸 돌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척이 벌려진 상태에서 쫙 오면은 같은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해요. 그걸 동기회전이라 그래요. 동기회전으로 같은 회전으로 돌면서 딱 잡겠죠. 그냥 얘로 봤을 때는 그냥 서 있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 갈 때 같은 속도로 가면, 뭐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어. 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얘가 벌어지면 얘가 딱 잡고 벌어주고 벌려주고 이렇게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기.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거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되더라, 그죠? 아, 진짜 멋있다. 자, 이 기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자. 자, 지금은 이렇게 가지고 네. 전반적인 거에 선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밀링보다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죠? 예.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죠, 아. 밀링보다는 훨씬. 자,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칩 컨베어. 예, 선반에도 칩 컨베어가 있겠죠. 네. 예. 다음에 UI가 되게 심플하네. 가전 제품도 아니고. 야, 이거 화나기에요, 화나 그래도. 어, 화나 32EI라고 써 있는 거. 아, 뭐. 네, 뭐 32도 있고요. 네. 어, 31i도 있고 뭐 0i도 다 지금은 이 타입으로 나와요. 야, 터치네, 터치. 네. 와, 우리 아직도 버튼 누르는데. 네. 이야. 유럽이 가지고 있는 유럽이란 미국이 네.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우리는 아직 힘이 약해서. 하나는 유럽한테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왜 같은 돈 내고 왜 이런? 그러게 우리한테도 좀 잘해주면 네, 좋을 텐데. 한국들 터치 좀 싸게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선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좀 알아봤는데. 네. 우리 뭐 찰스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선반에 대해서? 선반에 대해서요? 공단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그냥 공장에 가면 그 이렇게 딱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항상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 지그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얘는 어디에 쓰는 거고 얘는 어디에 쓰는 거고 그게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 요거 지금 요 척 말하는 거예요? 척 앞에 이거 네, 그 조그만 뭐 세 개로 항상 같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요거 뭐 얘보다는 더 작은 거 같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척 앞에 세 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굉장히 사이즈에 따라서 제품을 예를 들어 봐봐요. 제품을 내가 여기다 물어야 돼. 그죠?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우리 우측에 있어가지고. 네. 자, 그 소재가 사이즈가 요만하면 여기에 맞춰서 물어야 되니까 이 원이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되고 더 커지면 또 요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요게 굉장히 많아요. 네. 사이즈마다. 이게 선반에 선반 1, 2, 3, 4층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사이즈별로 이렇게 갈아낄 수 있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네. 그거 보면서 와 이것도 야 이것도 진짜 없으면 좌우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척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척의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뭐 그립 척도 있고 슈퍼 그립 척도 있고 다음에 콜렛 척도 있고 요 3번 척, 4번 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반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밀링보다 굉장히 더 복잡해요. 그렇죠. 프로그램은 단순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쓰기 위해서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해요. 경험. 왜냐면 공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밀링은 그냥 동그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형 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네모난 것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요. 육각형, 팔각형, 식각형 되게 다 있어요. 각도도 5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도까지 팁이 굉장히 많아요. 쓰는 용도와 방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링을 뭐 한 10년 한 사람이랑 선반 10년 한 사람이랑 어우 다르죠. 틀린 거죠. 그럼요. 네. 제가 항상 그래요. 밀링은 간단해요. 그냥 하루 이틀 배우면 쓸 수 있어. 선반은 하루 이틀 갖고 안 되더라고. 안 돼. 그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재주가 필요해. 재주 요 재주. 요 수타 말고 요 재주가 좀 필요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자 그럼 내가 이제 CNC 입문하고 싶어. 선반을 배울까? 밀링을 배울까? 뭐 우리 찰스는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저요? 네, 좀 몇 개월간 따라다녀왔거든요. 네. 밀링도 보고 선반도 보고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밀링이 딱 지켜보는 맛이 좀 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지켜보는 맛이. 그 맛이 뭐예요, 그 맛이? 뭔가 그냥 좀 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선반은 그냥 회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치. 가는 꿈이 못해. 그치, 그치. 맞아.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작업자 많이 봤어요. 네. 바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결과물. 그쵸. 이제 밀링은 아무래도 좀 부피가 또 크잖아. 네. 네. 선반 큰 것도 봤잖아요. 버티컬 선반 같은 거. 그쵸, 우리 업체에서 봤잖아요. 이따만한 거 막. 야, 이만한 거. 그죠. 그런 거는 좀 특이하죠. 신기하죠. 특이하긴 한데. 네. 근데 그게 가공할 때도 네. 너무 그거 같은 경우는 너무 천천히 도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RPM이 좀 약간,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RPM이 높은 거 좋아하니까.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반하고 밀링 중에 어떤 걸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연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근데 그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옵션에 선반도 옵션이 들어가면요 밀링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루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연봉이 높아요. 예를 들어 선반도 막 5축, 6축 나오잖아요. 그치. 부가축이 늘어나긴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연봉이 굉장히 세죠, 밀링보다. 막 무슨 스핀들도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터렛이 없어지고 헤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선반에서. 그런 것도 있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딱, 이거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좀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밀링이 더,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예. 나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척동에서 물레동을 해서 영등포를 해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버스 타고 항상 그 물레동에 그 길가에 보면은 선반집이 그렇게 많았어. 맞아, 엄청 많았어. 선반 가공집 양 사이드로 쫙 늘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제 기억이, 그때가 85년도였던 것 같아. 맞아요. 그 당시에 내가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꿈이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아? 뭐야? 내가 선반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저기 갈 거야, 내가 딱. 그랬거든. 그 당시에 진짜? 선반이 한 300만 원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00입니다. 그 당시에. 300. 그것도 뭐 CNC도 아니야, 그냥 범용. 선반이. 범용. 근데 집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였어? 단독주택이 300만 원이네. 아, 그게 축감이었네요? 그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에 샀어, 네. 여기 좀 연식이 되면 오래됐네. 죄송합니다.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어쨌건, 예, 그 당시에는 선반을 많이 썼어요, 진짜. 저도 그렇죠.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진짜 막 밀링보다는 선반이었죠. 그렇죠. 네. 선반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 우리 이렇게 뭐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그 영상에 선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선반을 진짜 살 때는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런 거 중요하죠. 선반을 살 때 꼭 알아야 될 사항. 네. 꼭 새거 말고 중고, 만약에 중고 선반을 사고 싶어. 네. 그럼 내가 뭘 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쵸. 진짜 좋은지 나쁜지. 그 팁. 알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